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테마에서 저희 공략 포인트 잡아보는 게 지금 이 시점엔 좋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배치가 정말 낮은 위치에서 그 테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스트로인 딱 설정해 주신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곳 조명해 볼까요? 공개 먼저 해주세요. 오늘 디스플레이 OLED 섹터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부진 때문에 다들 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뭐 기판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요.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현재 OLED 쪽으로 테마를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XR, VR 기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아이폰 15용 OLED 패널 수요 증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경이면 이제 OLED 아이패드까지 나온다 하고요. 그 이후 2027년 정도면 OLED 맥북까지도 출시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OLED 패널 증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패널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탑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어제 뉴스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증가한다, 전기차 아직 침투율이 낮다, 그럼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제는 재고 감소까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 자동차만 본다 하더라도 전장이 전기화, 그리고 자동차에 탑승을 했을 때 아날로그 계기판보다는 이제 디스플레이,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쫙 화면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 다시 높여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OLED 한번 선정했습니다. 한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모멘텀으로 OLED가 한번 들썩임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속성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된다.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세분화해서 공정별, 좀 제품별로 섹터를 분류해서 여기에 따른 카테고리아를 좀 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스토리라인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포인트 저희가 나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걸까요? 반도체도 세부 공정들이 많이 있듯이 네. OLED도 세부 공정들이 많이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핫한 이유는 테스트 후공정 쪽이 가장 핫한 모습인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다른 것보다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OLED에 대한 부분들 실적과 실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별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OLED도 기판이나 세정, 증착, 노광, 식각 그리고 나서 후공정과 이동 물류까지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원익 IPS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쪽으로도 식각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세정 쪽으로는 FNS 테크, 그리고 ELA 쪽으로는 AP 시스템, 그리고 필 옵틱스, SFA, 미래 컴퍼니까지도 이 디스플레이와 OLED 관련해서 뭐 모서리를 깎아낸다라고 해서 엣지 그라인더 해가지고 미래 컴퍼니도 실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별로 본다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IT 기기, 작은 화면부터 시작을 해서 태블릿, 조금 더큰 화면, 노트북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대형 OLED TV까지도 점점점 화면이 커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까지도 이어지는 것처럼 화면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OLED 시장의 규모도 커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간 이야기를 해왔던 전장 부품, 자동차에 탑재되는 패널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20년도 76억 달러 규모에서 27년도 126억 달러 규모로 높아지는데 연평균 성장률로 본다면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연평균 8%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OLED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전장 디스플레이에 OLED뿐만 아니라 LCD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OLED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규모는 20년도 5,615만 달러에서 27년도 경까지 본다면 12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이 54%입니다. 전장 디스플레이는 연평균 8%,
OLED 전장용은 연평균 54%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이 기업이 OLED와 관련된 실체와 기술력이 있는가로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분야를 이렇게 좁혀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죠. 현대 제네시스의 LG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다라는 이야기 어제 나왔습니다. 벤츠 EQS의 LG 디스플레이, G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도 LG 디스플레이, 포르쉐, 루시드 이렇게 각각 탑재되고 있고 납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대 아이오닉 5, 아우디 이트론, BMW, 페라리 등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쫙 IT기기부터 말씀을 드렸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는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그중에서도 OLED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데 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여기에서 대표되는 종목군으로 특징주를 잡고 여기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 종목 중심으로 이 시장 보고 계실까요?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 OLED인데 네. OLED 중에서도 전장용 OLED 패널의 연평균 성장률이 54%를 증가하고 있다. 작은 캐파가 아닙니다. 작은 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자꾸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같다. 애플카 이야기만 나오면 LG와 관련된 모든 그룹주들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라인업에 LG OLED 패널이 탑재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대형 OLED TV를 이제 판매를 개시를 하는데 그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쫙 흘러왔습니다. LG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로 OLED 패널을 판매할 건가 안 할 건가? 삼성에서 LG의 OLED 패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데 물밑 작업이 잘 됐는지 몰라도 7월달 판매가 가능한 대형 OLED TV에 LG OLED 패널이 탑재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에 흑자 전환 소식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OLED, 아이패드와 맥북 출시 모멘텀이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덕산네오룩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X 세미콘도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 아이패드 관련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칩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목들을 쫙 열거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실적이 증가하고 지금 내가 접근하기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 핵심 요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핵심 종목을 봤을 때 결국은 국내 모멘텀, 해외 모멘텀 골고루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차트상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조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저희 지금이 아니라 마감하고 나서 그 공략주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 마침표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황 다시 설명드리죠. 이렇게 오늘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어제와 조금은 다른 에너지를 발휘했다라는 점에서 시장 좀 혼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수 어떻게 움직임 나왔을지 더불어서 어떠한 이슈가 오늘의 시장에 관심 받았을지 하나씩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 시장에서 이 류기 찍혔을까 어느 정도 회복력을 앞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장에서 이미 이 5자가 찍혔습니다. 0.35% 하락으로 2,593선에 오늘은 마무리가 됩니다. 대형주 특히 2차전지 셀 쪽의 흐름이 하루 전에는 정말 강하게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연속성이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갈팡질팡하다가 오후로 접어들면서 1시 40분경에 그래도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고요.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빨간불 유지하는 구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0.08%의 상승, 889선에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은 고점을 높여가려는 노력이 코스닥 쪽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어제 히어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쪽에서의 2차 전지주의 변동성은 이 안에서는 조금 더 컸다라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포인트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선물 쪽에서는 1조 2천 개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잡히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다만 600억 원 부담스럽습니다만 오전부터 해서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600억 원가량에서 오후로 넘어오는 구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전체 매도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수 여력 보였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1,3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포지션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는 포지션이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1,407원 선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에 드라마틱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벤트 중에 하나가 호주 중앙은행 쪽에서의 포지션이었는데요. 예상을 뒤엎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동결하면서 시장, 특히 환율 시장에는 큰 변동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301원 선에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상방, 하방, 압력에 재료주는 여러 가지 재료들 함께 지금은 체크해보실 구간인 것 같습니다. 환율까지 체크해보셨고요. 머니맵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맵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보일까요? 종목별 각계전투, 그리고 하루 동안 움직임이 빨간불, 파란불, 그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대형주부터 흐름 체크해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고가 장중에 경신하기도 했지만 부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에 고점 찍어냈지만 상승폭은 조금 반납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금요일날 잠정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주의 흐름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셀 쪽에서는 연속성이 나타나진 않은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4%, 그래도 빨간불 킹 구간에서 이 안에서는 가장 강한 탄력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말 그대로 실적주도 오늘 정말 순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실적주 첫 번째로는 조선인데요. 조선 전반적으로 빨간불 확인이 되시죠. 엔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하이브도 2%가량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와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은 구간에서 2%나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종목은 카카오 페이였습니다. 부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의 흐름이 나쁘게 나타났고요. 더불어서 오늘 게임주까지 부진한 흐름 나왔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맵상으로는 조용하게 움직인 종목보다 하락 쪽으로 많이 기운 종목일 수가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수보다는 종목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장일까요? 여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정말 컸거든요. 썸머랠리를 기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 시점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변화도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수급 포인트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주 후반까지 어떠한 시각으로 끌고 가면 될까요?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분기의 마감, 반기의 마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해로 돌아가서 본다면요,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 전환을 했고 그 중간중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패턴들을 본다면 분기를 마감할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 축소 또는 매도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기와 반기를 마감할 때는 수익에 대한 확정들을 조금씩 해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시작을 했을 때 9월 달에 매도를 하거나 또는 매수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연말 효과가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반기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 분기를 시작하는 첫 달에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강하게 좀 매수를 다시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직전 3거래일 동안 그래도 시장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독립기념일 연휴로 인해서 휴장에 들어가니까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다시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들 나옵니다. 결국엔 웩더독 현상으로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야기, 외국인들이
강하게 규모 있는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드는데 잘 살펴보면 하락 종목수도 많아. 그런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켜주기 때문에 하락 종목수는 많은데 지수는 지켜주는 모습이죠. 여기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하루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5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오는가. 그리고 그 매도가 2거래일, 3거래일 지속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아주 강하게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강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시장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와 용기를 내시되 용기를 낼 만한 종목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이다라고 스트롱 롱 포지션 유지에 대한 견해 여전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시장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볼 종목 OLED 안에서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대표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여전히 적자 지속에 대한 전망이 강하지만 4분기에는 혹여나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들이 이루어질까 봐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현대자동차의 OLED 패널 탑재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형 OLED TV에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또 좋은 모멘텀 무엇이 있을까? 아이폰 15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15 중에서도 프로 모델에 조금 더 OLED 탑재 패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그래도 판매했을 때 많이 남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약 한 20%의 OLED 패널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출시되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 라인업에서는 점유율을 40%까지 높여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느냐. 조정이 나오고 추세 하단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 3분기 적자 축소, 4분기 흑자 전환. 주가는 오히려 흑자 전환 소식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대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네, 늘 안내 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차트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10월 저점 우리 시장의 저점과 함께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다져서 올라가는데 이 추세선이 하필이면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빨간색 동그라미에선 용기를 낼 만한 자리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60일선 살짝 이탈한 이후에 반등 자세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세를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라인을 본다면요. 짧게는 이 추세 되돌림 자리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16,000원, 15,9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1차적으로 18,000원 보신 이후에 18,000원이 도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빠른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온다. 그런 목표가 상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살짝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적어도 2만 원 돌파하는 모습들은 1차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AS 한 종목이라도 받아볼까 싶어서 저희 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포트 속에서 담긴 종목들 보시죠. 와 이렇게 목표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자리 때 이렇게 단단한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코멘트 받아봐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요. 뭐 K카, 하이로코리아, S&T 모티브, 한국콜마도 다 저점에서 말씀드렸고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로코리아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흐름 보면 동일합니다. 저점에서부터 어디서 매수할 것인가 바닥에 대한 라인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 라인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소개를 드리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 추세선 평행하게 그대로 올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목표가 27,000원 달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전량 수익 실현할지 결정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분명한 신호 나오면 저희와 꼭 공유해 주세요.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